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같이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형적인 교회가 있고 무형적인 교회가 있는데, 오늘 유형적인 교회는 빌딩을 이야기하고 그 빌딩은 바로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교회라고 하면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걸어 다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과 열방은 변화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What is church? 교회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픔이 생겨지고 문제가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뭐 음란의 문제, 그다음 우상 숭배의 문제, 지식의 문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여자가 그 두건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정말 고린도 교회를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렸지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교회가 자라날 때 템테이션,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열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Back to Bible, Back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으로 돌아올 때 교회는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분파입니다. 네 개의 분파로 나누어졌죠? 그리고 이 분쟁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요. 그때, 그리고 은사 문제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오늘 지적하고 혼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돌아와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내가 교회에 대한 개념, 내가 교회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로컬 처치가 세워지게 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될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빌드업 되어질 때 오늘 사랑으로 행하는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지, 그것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오늘 교회에 관해서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당시에 지도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아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쫓겨나게 되어져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어지죠. 고린도로 와게 되어졌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쫓겨나왔으니까 자기 홀로만 이렇게 오게 되어졌어요. 자기 홀로 이렇게 오게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요. 또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진 곳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몸으로 오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항상 자기네들은 이 율법 학자들은 자기가 또 뭔가를 설교를 한다든지 뭐 가르치고 하거나 가르침을 하고 난다면은 이 사례를 받지 않게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사례를 받지 않는 케이스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학생들에게 뭘 먼저 가르치느냐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기술 하나씩 가르쳐줘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배울 때에 천막 짓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고린도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가니까 항구 도시야. 항구 도시고 또 마침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쫓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린도로 왔어요. 항구 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고 또 종교적으로 핍박받아서 몰려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집은 없고 많이 성황하는 게 바로 천막이라는 거죠. 마침 또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짓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막집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한 집을 가보니까 그 집이 누구 집이었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통성명하다 보니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거지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개척 전략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오늘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서로 만났는데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몇 년 동안요?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때가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라고 한다고 하면 고린도 전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겠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겠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배경이었으면 오늘 고린도 전서는 3차 때 쓰여졌겠죠. 3차 때에 고린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소문을 듣고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쓰게 되어집니다. BC 한 54년에서 55년 그 사이쯤 되어지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나중에는 오늘 고린도 후서를 마치고 나면 이 고린도의 모든 문제가 다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세워져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해요. 로마서를. 이렇게 로마서를 쓰게 되어지는 게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점에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요나서를 공부했는데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가 어디의 수도라고 이야기 드렸나요? 했죠? 네.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네. 스페인은 오늘 로마에서 더 들어가는데 그 스페인은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500여 행제가 성천하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대에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24장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그것을 자기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24장 14절이니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막 지금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스페인까지는 못 가죠. 어디 가서?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막 전도하면서 했던 그 열정들을 가지고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그 열정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을까? 교회에 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본성들, 그렇죠? 템테이션, 유혹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란과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타락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복음의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시작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바이블 스타디하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탄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복음이 전거되어졌어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복음이 전거되어졌을까? 바로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오늘 복음을 다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항구 도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문물들이 오고 가고 많은 문물들이 오고 갔다는 이야기는 거기에는 뱃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뱃사람이 많으면 뱃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항구에 배를 대고 나면 이렇게 장려촌 같은 데로 이제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또 돌아와서 가잖아요. 그래서 음란하지요. 음란하고. 그 다음에 또 항구도시라고 하면 많은 세상에 문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교가 이단 사상이 굉장히 많이 거기는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항구도시라고 하는 그거는 또 뭘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문화가 좋은 문화가 많이 들어왔었겠죠. 좋은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뭡니까? 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는 수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졌어요. 수사학은 뭐냐고 하면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이 우상화되기도 했지만 지식이 대표적으로 우상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총장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자기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논리적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오늘 주는 것들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걸 받질 않아요. 왜? 복음에 해가 될까 봐. 그런데 다른 많은 헬라 철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서 전부 다 도네이션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되어지는 거죠. 심심하면 토론의 장이 열리는 곳이 어디였더라? 고린도 교회였더라. 거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오늘 그들의 녹을 먹으면 또 다른 철학자들과 같이 똑같은 부류의 사람, 똑같은 부류의 사상이라고 생각이 취급되어질까 봐, 복음이 가려워질까 봐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한테도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요. 받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원을 받지 않아요. 왜냐고 하면 복음에 오늘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아덴에 신전이 있어가지고요. 천여 명의 여사제가 오늘 음란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올림푸스 이 체육대회가 그쪽으로 열려져서 이 고린도 교회는 큰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그 일을 통해가지고 스포츠도 그렇지만 스포츠와 더불어서 투기 문화, 그리고 거기에서 격투기 이런 것들을 해서 한 사람이 죽어나가야만 끝나는 그런 격투기, 이런 욕망에 가득 찬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가 바르게 선다? 절대로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세상에 그 강력한 그 문화가 들어와서 자꾸만 어렵게 되어지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쭉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쪽에 보면 또 교회 안에 성찬의 문제, 그 다음에 백성들의 계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되어졌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졌는데, 잘 사는 사람은요, 성찬을 하게 되어지면 각자 팔럿을 좀 해가 와요. 음식을 하나씩 오늘들처럼 이렇게 하나씩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일을 하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뒤에 온 사람들이 일을 허겁지겁 마치고 오면 다 먹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냐?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고 하면 바로 나눔이에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털고 내 재산을 넣어서 털고 각자 나눠 먹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급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이 낮은 평민들은요, 오늘 자기네들이 모이는 방이 따로 있고 부자들은 부자들이 모이는 방이 따로 있어요. 무슨 예배가 되냐고. 그리고 그 먹는 게 다 끝나, 애찬이 끝나고 나면 성찬을 하는데, 애찬에서부터 완전히 나누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성찬에서 하나 되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 포인트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은 한번 좀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 그렇죠. 계획되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시작! 교회는 거룩하나 인간을 문제는 늘 가지고 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고 올바른 배움이 필요하다. 그렇죠. 교회는 거룩해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문제가 많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습이 문제투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가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를 돌아봐도 목회자로서 자격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아봐도 집사로서, 전도사로서,
어떠세요? 완벽하세요? 문제가 많으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있냐고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뚫어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얼마만큼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말과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말꾼, 구경꾼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을 통해 세워진다. 이거 뭐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 할 때 마음에 확 와닿았던 그런 느낌들이 있었죠. 말꾼이 있고 교회는 뭐가 있어요? 구경꾼이 있고 그 다음에 일꾼이죠. 세 가지 꾼이 있어요. 말만 하고 일 안 하는 사람, 아예 딱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꾼이 있는데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말꾼인가 구경꾼인가 아니면 신실한 일꾼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죠. 자, 네 번째 시작. 교회는 각종 각양의 은사를 통해 세워진다. 그러나 그 은사의 핵심은 서로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 연결장, 고전 13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고 14장이 은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운데 넣어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은사와 은사를 연결하는 것은 사랑이고,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굉가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농악대가 따랑따랑따랑 하는 이 꽹과리 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되어서 소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오늘 교회 앞에 충성되게 살아도 그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소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죠. 예, 그런 면에서 내 잘났다가 아니라 그저 작은 걸 하더라도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애찬문화고 성찬문화인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어졌잖아요. 예, 바로 인간의 등급을 나눠준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천주교회가 가장 잘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계급화예요. 특별한 크리스찬과 오늘 보통 크리스찬을 나눈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크리스찬 그리고 보통 크리스찬 이렇게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나 여러분이나 동일하잖아요. 펑션, 기능만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특별한 사제가 있고 또 평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래서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특별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사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사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오더를 받는다든지, 또 그래야 사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것들 계층이 세워지는 것처럼 계층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서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한 몸,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상투를 튼 양반 계층이 있고 상민들이 있는 거예요. 천민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선교사들이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래요. 어떻게 내가 저 쌍놈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다. 그 문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니까 한국교회가 자라가기 시작되어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등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될지,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만큼 자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평등화시켜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고린도 전서 묵상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후에 고린도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